열왕기 상 6장 솔로몬 성전의 내부 모양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네. 땅에서 나온 지 480년 480년 야, 네. 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이게 다시 뭔가 큰 일을 하면서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오느냐. 벌써 이 그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라는 건 나오자마자 그 성전을 아 성막을 건축했는데 그 성막이 이제 그 성전이 된 이게 480년이 됐다. 참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겁니다. 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은 주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더라. 자, 굉장히 빨리 하죠. 그죠? 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됐는데 4년 뒤에 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성전을 짓는 것이 일종의 자기 지금 이때는 뭐 지침이가 아니라 네, 사명이었잖아요. 사명이고 일종의 통치, 정치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그 당시에는 뭐 국회가 있어서 국회의사당이 질 것도 아니고 근데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성전에서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종교적인 그런 거니까요. 2절을요. 솔로몬 왕이 주께 지어 바친 성전은 길이가 60자이고 넓이가 20자이고 높이가 30자이다. 성전의 본당 앞에 있는 현관은 그 길이가 20자로서 자 이게 이제 표준 세변역 했는데 계획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좀 쉽긴 한데 예. 네. 자 지금 뭐가 잘 안 넘어가네. 계속 읽어보세요, 집사님. 예, 아 됐어. 예, 3절. 그래, 이게 좀 괜찮겠어. 성전의 성소 앞 주량의 길이는 성전의 넓이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넓이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북박이 창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송소와 지송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넓이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넓이는 6규빗이요. 자, 이거 한번 잠시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성전의 모양이 누가 이렇게 그 미국의 어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해놨어요. 네. 계속 한번 뭐 찾아보면 쉬울 것 같고요. 계속요. 6절이요. 하층 다락의 넓이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넓이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넓이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설과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 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자 여기 지금 뭐 지금 다락방이 어디 있습니까? 예, 다락방이. 예. 다락방이 어디를 다락방이라는 거야? 지금 여기를 다락방이라는 거야? 여기를? 글쎄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성전에 돌아가 온 성전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높이가 5규빗이면 얼마죠? 5, 25니까 한 2m 정도 되는데 그죠? 그렇게 네. 안 되니까 돌아가며 뭐 다락방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런 이야기인지 하여튼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리라 하셨더라. 자, 이제 14절부터는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네. 예.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돌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돌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자, 그리고 뭐 다시 아마 또 이 했던 거를 이제 다시 마무리 작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의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돌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자, 여기서는 내소를 지성소를 내소라고 합니다. 본래 지성소는 지성소라는 이제 말은 덕이 나오는 거잖아요. 성막에서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내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히브리어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네. 17절. 내소 앞에 있는 에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자, 그리고 앞으로 잠깐만 보겠습니다. 지금 내소는 얼마나 했어요? 그 길이가 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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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규빗이요. 내소. 외소가 40규빗이고 외소가 40규빗이고 네. 내소는 20규빗. 네, 20절에 나오죠. 예, 예, 20절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9절 다시 읽으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 안에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내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을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자, 내소 지성소에 있던 이제 전부를 이제 금으로 나중에 동영상 한번 보여줄게요. 네. 23절.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2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자, 그룹을 만드는 높이가 네. 높이가 10규빗이라 네. 이쪽 지금 내소는 아까 얼마 20규빗 했잖아요. 그 네. 높이가 네. 가로 세로 높이가 다 20규빗인데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의 높이가 이제 네. 그 큐빗이라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큐빅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큐빗 이런 아마 뭐 이런 말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자, 24절.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천사가 둘이 있는데 두 개가 다 합하면 20규빗인데 잠시만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영상을 한번 보면요. 자, 이제 동영상을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좀 밖으로 나가는 거고, 내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내소로 들어간다는 거죠. 내소로 들어가면은, 잠깐만요. 여기 아까 내소로, 내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 안에 들어가니까 여기 이제 분향단이 있고요. 분향단이 있고, 또 들어가면. 아, 밖에, 그 밖에, 분향단 밖에 있는 거죠. 예쁘라. 예, 예, 안에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잠깐만, 요 날개가, 요 날개 10규빗. 10규빗. 날개 한 개가 5규빗. 5규빗. 예. 두 개 합하면은 10규빗. 이제 두 개 다 하면은 다 이쪽 저쪽 다 하니까 꽉 차는 거죠. 예, 20규빗. 그러니까 높이가 이제 높이가 아까 10규빗이었잖아요. 예, 예. 이 천장이 벌써 10규빗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 그 1규빗을 45m로 하면은 20규빗이면 몇 미터예요? 9m인가? 그죠? 9m. 그 높이가 9m, 넓이 세로 다 9m에 있는 정사각형 모양의 큐빗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여기 이제 천사, 여기는 이제 속죄소, 속죄소, 여기는 법궤. 이렇게 이제 다 해놨고. 지금 이제 이 법궤가 어디 있는지는 이제 모르죠. 이제 보세요. 여기 지금 상당히 높는 거죠.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한번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7절.
아, 이제 27절. 솔로몬이 내 손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아까 봤죠? 예, 중앙에 이제 두 그룹이 딱 중앙에 딱 받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아, 아까 금으로 된 그룹인데. 네. 내에서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료와 빈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 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 으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료나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료에 금을 입혔더라. 자, 이게 자 내소에 나오는 그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이제 한번 내소에 지금 뭐가 있다 했어요 지금 아까 여기 종려나무가 있다 이렇게 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네. 또 내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료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데에 맞게 하였고 자 여기 보니까 지금 문짝이 이제 네.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저기 예. 내소와 외소 사이에 있는 문짝 이야기하죠 여기서 예. 여기서는 지금 내소와 외소 사이에 있는 문짝이야. 접이 이야기하는 거. 네네. 예.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류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반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열한째 해 9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자, 여기 이제 달까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솔로몬 성전 건축이 이제 몇 년? 7년. 7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다음 장에 가면요. 바로 이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아, 있네. 그렇죠. 보세요. 솔로몬 자기 왕궁을 위하여 13년 동안 건축하였다. 그 전부를 준공하였다. 이렇게. 아까 성전 건축은 7년. 네. 자기 왕궁은 13년. 이제 7년과 13년이 어느 게 좋아요? 네. 이게 13년은 14년이 아니고 뭔가 이제 좀 애매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역사가들이 예, 좀 이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기록 좀 비판적인 내용을 담아서 기록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솔로몬 이제 성전 건축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이게 이 지금 이 성전은요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터 자체도 없어졌어요. 이 터에 나중에 헤롯 성전을 지으면서 그 터에 전부 다 돌을 놔가지고 높이를 상당히 높였습니다. 뭐 정확하게 내가 높이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여기에 그 지금 올드 시티라는 데 가보면은 마치 막 바위 도시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다음에 우리가 한번 제가 모시고 한번 가겠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6장 솔로몬이 건축 내부를 봤습니다.